자, 오늘 LG화학을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크레딧 스위스라고 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LG화학에 대한 그 목표가도 낮추고 매도 보고서 나와서 그 하방 압력을 좀 더했는데, 이에서 또 국내 증권사 또한 지금 목표가 하향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성주원 기자가 준비했죠. 네.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크레딧 스위스의 LG화학 그 보고서는 네. 지난주에 이제 나왔죠. 이번 주에는 국내 증권사들에서 지금 LG화학의 어떤 그 투자 의견을 낮추는, 목표 주가를 낮추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네.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유진투자증권이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13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11.5% 낮췄고요. 오늘 삼성증권과 현대차증권이 나란히 또 LG화학 관련된 보고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목표가를 또 같이 하향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목표가를 낮춘 공통적인 근거를 보면요. 일단 최근에 중국 ESS, 에너지 저장장치 리콜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 4천억 원이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을 반영을 했다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배터리 부문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관련해서 이제 상장하고 나면 지주사 할인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 그렇게 돼서 LG화학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오늘 뭐 하락세인데, 여기 보니까 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또 보고서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 이게 또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지네요. 네. 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 30일인가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삼성 SDI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투자 의견뿐만 아니라 목표 주가도 57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논리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배터리 제조사들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LG화학의 관련 보고서와는 좀 또 다른 이유를 든 셈인데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신규 진입자들, 그러니까 뭐 완성차 업체들이 뭐 내재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셀 업체보다는 하위 부품 업체들, 소재 업체들의 비중을 두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런 의견을 같이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내 증권사들이 뭐 이제 목표가는 하향을 했지만 뭐 매도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앞으로 배터리 산업의 어떤 평가라든지 또 관련해서 투자 전략,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국내 증권사들이 이번 주 들어서 LG화학의 목표가를 낮추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은 긍정적인 평가가 그렇죠. 더 많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맞아요.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전에 일단 다소 과도하게 설정했던 목표치가 현실화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벤트가 완료된 후에 LG화학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같은 경우는 악재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예상됐던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상장될 자회사의 시장 가치를 할인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더라도 네. 현재 LG화학의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본업, 그러니까 화학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 창출이 상당히 견고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첨단 소재 부문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소재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양극재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여러 가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라는 그런 악재를 감안하더라도 네. 지금 수준이 과도한 저평가다, 심지어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경우에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네. 100조 원이라고 치더라도 뭐 지주사 할인율을 감안해도 지분 가치는 48조 원 정도 달한다. 네, 네. 그런데 LG화학의 현재 시가총액이 58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업까지 그 가치를 더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그 수준이 그렇게 고평가된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현대차 증권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곰곰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유안타 증권에서는 일단 완성차 업체들의 그 배터리 내재화 러시가 지금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국내 2차 전지 밸류체인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전에는 이제 소재 업체들이 어떤 원자재 상승분을 완성차 업체들한테 좀 전가할 수 있었거든요. 가격 인상분을.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에서는 100% 다 배터리를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는 셀 업체한테, 셀 업체는 완성차 업체한테 그런 가격 전가를 해왔었는데 이제 완성차 업체가 어느 정도 내재화를 하게 되면, 물론 내재화가 100% 되리라는 그 전망은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내재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 테스트 공정에 한 30% 정도는 내재화를 하고 있어요. 네. 비슷하게 완성차 업체도 그 정도 내재화가 가능하다면 이제는 거꾸로 가격 인상분을 이제 셀 업체한테, 또 셀 업체는 소재 업체한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잘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에 수직 계열화를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느냐, 소재 업체든 셀 업체든 그런 어떤 계획, 사업 계획 방향성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그런 소재 업체들이 수직 계열화를 최근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 SDI, LG 화학 뭐 다 지금은 조금 기대 못 미치는 주가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쭉 갖고 가서 보유할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